안녕하세요. 두리트레이딩 한윤택 주임입니다. 이 영상은 PKE 위챔버 분리 영상입니다. 일단 먼저 T20H 별 드라이버를 준비해 줍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이제 이 분쇄도 고정 핀을 먼저 헐겁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 위에 보이시는 이제 별나사 3개를 순차적으로 이제 풀어줄 겁니다. 하나를 완전히 풀고 다른 걸 푸는 게 아니라 하나 풀고 하나 조금 풀고 그 다음 거를 또 조금 풉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풀어줍니다. 이 고정핀도 이제 조금 헐거운 상태로 계속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완전히 풀고 나머지 하나도 완전히 푸시고 이렇게 모두 풀어줍니다. 이렇게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분쇄도 고정핀 나사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시면 분쇄도 조절판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위챔버는 이제 분쇄도 굵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완전히 분해하시고 이렇게 분해되고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있는 원두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기 같은 걸로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청소기로 이제 빨아들이실 때 여기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 삼각대가 청소기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서 따로 빼놓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다 끝내고 지금부터는 이제 위챔버 다시 재조림. 일단 처음에 빼놓으셨던 삼각대를 먼저 꽂아줍니다. 위챔버를 결합하고 나서는 이 삼각대가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홈이 여기 뭔가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챔버에 보시면 홈이 3개 정도가 나 있는데 그 홈 아무데나 이제 맞게 이렇게 놓아줍니다. 좌우로 살짝 흔들어서 이제 제대로 안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분쇄도의 얇은 쪽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감으시다가 이제 뭔가 많이 빡빡하다 라고 하시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사선이 이제 잘못 맞물리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 뻑뻑하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신속히 그냥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다 보면은 더 이상 안 돌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위칼날이 이제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이제 여기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0점이라고 하시고, 좀 전에 분리했던 조절판을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0이라고 적힌 것을 여기 중간에 오게끔, 완전히 중간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고정핀 나사와 삼각대의 구멍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이제 이 조절판하고 본체하고 이 사이에 보시면 삼각대하고 나사가 보입니다. 이 틈 사이로 눈으로 한번 보셔서 구멍을 맞추신 다음 그
그 다음에 고정 핀 나사를 조금 조여줍니다. 이렇게 살짝 조아주시면 이제 삼각대하고 이 나사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완전히 조으시면 안되고 헐거울 정도로 이제 조금만 더 돌리면 이제 조았을 정도로만 조아주시고 헐겁게 유지해 둡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사 3개하고 밑에 챔버에 구멍하고 이제 일치를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나사 2개를 먼저 빼시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 이제 밑챔버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나사가 파고 들어갔다가 나온 이제 구멍은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조금 더 진하거나 이제 조금 뭔가 거친 듯한 이제 거칠게 보이는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그 구멍 두 개를 이제 위에하고 밑에 다 일치를 시킨 다음 나사를 다시 넣은 다음 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어느 정도 조아 주시고 그 옆에 거 조아 주시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아 준 다음에 고정핀도 아직까지 헐거운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조아 주시면 됩니다. 고정핀 고정되는지 확인하시고 풀어서 지금 칼날이 맞다 있는 상태에서 0점을 잡으셨으면 한 0에서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푸신 다음에 분쇄를 하셔서 분쇄도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PKE 분해 조립 영상이었습니다.